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저 그 오프라인에서 계속 뵀던 분들도 있고요. 또 이페스 코리아 온라인 통해서 또 일방적으로 저를 보신 분들도 많죠. 일방적으로 우선 여러분들 레벨 1, 레벨 2 이렇게 성공적으로 패스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레벨 1, 2 공부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또 많이 배우고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그 자부심도 많이 느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레벨 3 공개 설명회 하게 되면 저도 십수년 이상 이 과정을 진행해서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레벨 1, 레벨 2 공부하면서 CFA라는 것이 어떤 교육과정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선생 자격으로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을 참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질 않잖아요. 그래서 늘 레벨 3 공개 설명회는 조금 저로서도 부담되는 자리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어찌됐건 굉장히 귀한 시간 빼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 3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또 어떤 점들을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저희 코스피 CFA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헌을 할수 있는지 제 나름대로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그 지금 여기 공개 설명회 자료에 전부 받으셨죠? 그래서 이쪽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해서 설명드리고,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최근에 자료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여러분하고, 뭐다 배우신 거지만, 지나온 거지만, 레벨별, 난이도하고, 학습량, 이거부터 한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CFA 공부 시작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전 세계 평균 앙케이트 조사한 자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레벨 1은 한 250시간 정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는 사실은 레벨 1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공부 시간을 여기다 쓴다면 비영어권인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험에 패스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확신의 수준, 뭐 시험을 패스를 확신할 수 있다 하려 그러면 수업 시간 빼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한 300시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300시간 정도 레벨 1이. 그다음에 레벨 2, 또 여러분 레벨 2도 패스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레벨 2는 레벨 1보다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훨씬 더 어려웠잖아. 공부량도 많고. 그래서 300시간을 기준으로 여기다 난이도를 제가 여기를 100%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레벨 2는 물론 정상계열을 졸업하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었고 비정상계열 나오신 분들은 좀더 어렵게 공부를 했겠지만 최소한 레벨 1에 한배반 정도는 공부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450시간 정도를 레벨 2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450시간 정도. 아마 450시간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패스하셨을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수업 시간 빼고 450시간 공부하신 분들 드물 거예요. 사실은 요 정도만 공부하신다면 합격을 확신해도 좋지 않느냐. 저는 난이도는 레벨 1에 비해서 훨씬 높아지는 단계가 레벨 2라고 믿어요. 레벨 2라고 한150% 정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레벨 1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전부 다 인베스먼트 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각 과목들, 투자론, 재무론을 잘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 라직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제가 레벨 1에서는 제가 채권 강의했었죠? 채권에서도 금리하고 채권 가격 사이의 관계, MBS에 비해서는 어떤 거다 정도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레벨 2에서는 이제 ABS, MBS의 가치평가라든지 밸류에이션이 포커스가 됐었잖아요. 파생상품 또한 선물, 뭐
코스 오브 캐리 모형에서 선물 가치 평가하는 거, 블랙숏 옵션 프라이싱 모형이라든지 바이노미얼 트리 모형을 통해서 옵션 가치 평가하는 거, 수압 가치 평가하는 거, 이게 가치 평가가 탑픽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어떻게 보면 공부 자기가 정확하게 탑픽을 이해했다면 450시간을 투입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은 굉장히 많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레벨 3죠. 레벨 3는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적다고 배웠어요? 들은 게, 주변에서. 제가 생각해서 최소한 레벨 1에 두 배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레벨 3는. 그래서 내가 합격을 확신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하겠다 하게 되면, 레벨 3에서는 한 60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600시간 정도. 600시간 정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9월달부터 시작하셔가지고 8개월간 그러니까 4월달까지 공부 메인코스를 다 끝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600시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을 제외하고서. 근데 난이도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의견은 틀려질 수 있는데 저는 난이도는 레벨 2보다는 조금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과 2의 절반 정도 한 1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130% 정도 굳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CFA 교육을 199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벨 3는 2001년도부터 했고요. 제가 99년도 가르쳤던 학생들이 1, 2, 3로 올라가면서 처음 가르쳤던 반이 11명이었어요. 11명 중에 사실 10명이 합격했으니까 굉장한 합격률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한 600시간 정도를 하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선배들한테 말씀을 들으면 레벨 3가 더 레벨 2보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레벨 3, 이따 공부 주제에서, 시험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실무 오리엔티드된 그런 토픽들이 많아요.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거래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나, 어떤 재무론, 투자론의 큰 이론이라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사안들, 미세한 토픽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미세한 토픽들이 또 시험에 나와요. 스킵할 수 있는 토픽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패스를 확신할 정도의 공부를 하겠다 하게 되면 레벨 3 공부량이 가장 많아요. 레벨 2에 비해서 사실 재물론 투자를 해서 가치평가보다 더 어려운 토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옵션이다 하게 되면 옵션의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토픽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론적으로도. 주식이다 하게 되면 주식 여러 가지 거래 기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주식 가치 평가보다도 더 어려운 토픽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레벨 2가 난이도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벨 2는 여기 있는 많은 계신 분들이 재미있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다 보니까 모형을 적용해서 적정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주잖아요. 그런데 레벨 3에서는 그렇게 딱 떨어지는 토픽이 드물어요. 딱 떨어지는 토픽이 드물다. 그래서 한 60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벨 3를 한 번에 패스하지 않으면 다시 하기도 굉장히 짜증스러워. 레벨 2하고 틀려요. 레벨 2는 한 번 떨어져서 다시 공부를 해도 재밌거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이론 중심이고 재무제표 분석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토픽이란 말이죠. 다시 공부를 함으로써. 근데 레벨 3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산 운용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실무적인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하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레벨 3 때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레벨별 시험 주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건너 오셨으니까 레벨 안에서 시험 주제는 기본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인베스먼트 툴이란 말이에요. 기본 개념. 투자론 재무론을 잘 할 수 있는 기본 개념에다가 각종 증권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이해였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 원리를 배웠었다. 기본 원리를 배웠었다면 레벨 2에서의 시험 토픽은 가치 평가입니다. 전부 다 가치 평가 중심으로 재무제표 분석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했던 이유는 주식의 가치 평가를 좀 더 잘하기 위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부 다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토픽이 맞물려 있었죠. 그다음에 레벨 3의 시험 토픽은 자산 운용이에요. 자산 운용.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거냐. 개인의 투자 목표가 틀리고, 개인이라 하더라도 30대의 투자 목표가 틀리고, 40대, 50대, 은퇴한 사람들의 투자 목표가 틀리잖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적은 사람. 그래서 자산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 그 다음에 기관도 전부 다 틀려요. 뱅크, 은행이 자산을 운용하는 목적이 틀리고, 인슈런스 컴퍼니, 보험회사가 또 자산을 운용하는 목적이 틀리잖아요. 헤지펀드가 운영하는 것도 틀리고, 뮤추얼 펀드가 운영하는 게 틀리고, 펜션 펀드라든지, 이런 각 기관들이 자산을 운용할 때 목표 수익률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투자에 따른 제약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산 운용이 포커스란 말이에요. 시험의 주제가. 그래서, 자산 운용 계약서를 짜서, 자산 운용 계약서를 짜는 것을 IPS라고 그러죠?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이게 개인하고 기관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개인하고 기관. 그래서 개인은 김종고 소장이 강의를 할 거고, 기관 쪽은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을 운용하면서,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또 투자자의 환경, 자본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해주셔야죠. 지속적으로 리밸런싱을 할 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 거냐. 그리고 국제화가 진행이 되면서 국제분산투자는 매우 중요한 토픽이 돼요. 국제분산투자. 국제분산투자가 되면 커런시가 반드시 인바브 되죠. 통화, 환율에 관한 것들. 환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 환리스크를 해칭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들, 거래 수수료, 뭐 이런 자산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실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시험 토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벨2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공부 방식으로 안 된다고요. 그럼 옵션 파트라 그런 굉장히 두꺼워도요. 커리큘럼북이 뭐 굉장히 두꺼워도 내가 바이노미얼 트리 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챕터는 스킵할 수 있었어요. 레벨2에서는. 그 다음에 내가 MBS, ABS의 가치평가가 정확하게 되는 사람이다 하게 되면 그 두꺼운 챕터를 두 번 더 볼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클린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챕터가 단계가 레벨2예요. 근데 사실은 레벨3에서는 자산운용을 데일리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 실무적으로 생길 수 있는 마이너한 문제들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큰 이론에 의해서 서포트 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시험의 토픽이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봤던 것을 그대로 스킵해서 머릿속에 남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3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론적으로 복잡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제가 늘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대로 미수할 고수할한 내용까지를 다 요약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꾸겨 넣으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한번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큰 CFA 교육관의 큰 툴이에요. 11페이지 보시면 레벨 1에서 1, 2, 3에 공이 출제되는 것이 10% 비중으로 윤리가, 저기, 그, 출제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육기관 쪽에, 약점이 조금 있었다 그러면 윤리 쪽이, 선생님이 조금 강의력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서부터는 아주 뛰어난 선생님을 모셨어요. 윤리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윤리하고 GIPS, Performance Evaluation을 가장 체계적으로 강의해 주실 선생님이 그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레벨 1 보세요. Investment Tool.
통계학이라든지 이카라믹, 재무제표 분석, 재무관리 이런 것들이 한 50%를 차지했었고, 금융자산이 30%, 기타 자산운용은 5%밖에 차지하지 않았죠. 근데 레벨 2로 가보세요. 윤리제약은 인베스트먼트 툴에서 30 내지 60%, 어셋 클래스에서 35에서 75%, 이쪽이 전부 다 가치평가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게 두 개 합하게 되면 100%가 훨씬 이쪽 걸 60, 75, 15 더하게 되면 150% 정도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렇게도 레벨 3로 가보세요. 윤리 10%하고 기본 개념에 관한 거는 전혀 시험에 나오질 않죠. 그래서 어셋 클래스 중에서도 주식이 5에서 15%, 제가 강의하고 있는 픽스드 인컴이 굉장히 중요해요. 레벨 3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군이 채권이다. 15%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무형관리,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머지 45 내지 55%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레벨 3에서는 배울 것이 시험 주제가 자산 운용에 관한 거다. 이해되셨어요? 자산 운용에 관한 거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 IP의 그 시험 주제하고 시험 포맷을 조금 설명할게요. 그래서 레벨 3의 시험 포맷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죠. 오전에는 뭘로 나와요? 오전에 에세이로 난단 말이에요. 오전에 에세이로 나고, 오전 모닝 세션에는 에세이로 나고, 그래서 오전 3시간 나고, 오후에 아이템 셋으로 나와요. 오후에 아이템 셋이다. 그래서 아이템 셋 요것도 3시간에 10개를 풀어야 돼요. 10개의 아이템을 풀어야 된다. 한 아이템당 몇 문제가 나오죠? 레벨 2하고 공이 6문제가 나와요. 레벨 2하고 공이. 그래서 이 에세이는, 그러니까 이게 오전이 5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50%가 오후가 되는데, 이 50%의 미니멈 80%가 IPS에 관련된 거예요. Investment Policy Statement.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써진다고요. 시나리오가 쭉, 뭐, 홍길동은 이렇다. 뭐 쭉 해가지고, 재산 상태는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목표 수익률은 어떤 거냐. 목표 수익률. 이 사람의 우연감내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연감내도. 이게 바로 Investment Objective를 정하는 단계. 투자 목표. 이 사람의 투자 목표를 정하는 단계가 되고, 투자 목표를 당고, 그 다음에 투자 제약 요소가 있죠? 투자에 따르는 제약 요소. 제약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다섯 가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타임 호라이즌이라든지, 리퀴디티 니즈, 그 다음에 텍스, 리글, 레귤러터리 이슈스, 그 다음에 스페셜, 서컴스턴스에 해서 다섯 가지. 그래서 이거를 개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가령, 이 회사는, 펜션 플랜으로 해볼까요? 기업 연기금이에요. 종업원들 돈 줄 거죠? 이거 자산 운용 잘 해가지고. 그래서 종업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은퇴를 몇 살까지 하고, 이 사람들이 줘야 될 베네핏은 얼만데, 펜션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상태는 어떻다. 이래가지고, 목표 수익률은 어떻고, 이 펜션의 위험감내도는 어떻고, 투자에 따른 제약 요소는 어떤 거냐. 이게 오전에 50%에 80%. 그러니까 미니멈 IPS에 관련된 문제가 몇 퍼센트가 난다고요? 40%가 난단 말이에요. 40%.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표를 받아보면 IPS가 차지하는 시간 비중은, 40%에 되질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빠르거든요. 이 툴을 정하는 단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IPS를 짜는 게 능숙하신 분이라면 레벨 3는 상대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에세이로 쓰는 거, 라이팅 스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레벨 3의 포맷은 오전
50%가 에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보건, 북을 보건, 휴에이저 노트를 보시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커리큘럼 공부로 하셔도 좋고 휴에이저 노트로 해도 좋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는 토픽은 전부 다 휴에이저 노트를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커리큘럼 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풀어드려요. 커리큘럼 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풀어드린다. 근데 공부를 할 때 자기가 리딩 스킬이 조금 떨어진다 하게 되면 특정 커리큘럼 북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을 잡아서 커버 투 커버 해가지고 리딩 스킬도 기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나중에 뒤에서 또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레벨 3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레벨 1, 2 하고는 틀립니다. 이 지금 600시간이라는 요 시간을 저기 확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레벨 3에서 성공 한 번에 패스를 하시려고 그러면 일찍 학습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일찍 학습 계획을, 조기에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기에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레벨 1에서는 사실 경상계열 나오신 분들 또 경상계열을 나오지 않았어도 내가 재물론 투자론에 좀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0시간을 하지 않고도 다 패스하셨을 거예요. 레벨 2도 마찬가지예요. 450시간 패스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시간이 솔직히 남아.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었다면 레벨 1에서는 30분 정도는 남아야 돼요. 오전에 30분, 오후에.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레벨 2에서는 최소한 시간은 남지 않더라도 시간에 쫓기지는 않아야 돼요. 쫓기지 않을 정도가 되신 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야. 그런데 레벨 3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600시간 8개월이면 수업시간 제하고 여러분들이 평균 한 달에 75시간을 확보해야 돼. 75시간이면 하루 평균 2.5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2.5시간 정도를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 더욱이 오전에 에세이 스타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라이팅 스킬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단계가 레벨 3단계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야, 이거 재미없다 하는 토픽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도 해야지. 시험에서 꼭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논의하고 싶은 것이 레벨 2까지도 뭐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거 커리큘럼북으로 할 거냐 휴에이저 노트로 할 거냐. 그래서 뭐 저하고 레벨 2에서 수업 같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휴에이저 노트로 충분히 강의를 하고 휴에이저 노트의 문제 혹은 커리큘럼북 엔드 오브 챕터 문제의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제가 전부 커버해 드렸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다른 과목들, 특히 일부 선생님들은 커리큘럼북으로 100% 커버가 됐었던 거고 레벨 3에서도 그 포맷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레벨 3에서도 절반 이상의 과목은 그대로 커리큘럼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CFA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는 커리큘럼북, 나머지는 휴에이저 노트 플러스 커리큘럼북의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커리큘럼북하고 휴에이저 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저는 레벨 3에서 절대 휴에이저 노트만 가지고 하시는 걸 권치 않아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휴에이저 노트를 가지고 먼저 각 과목별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레벨 3, 레벨 1, 2에서는 기출 문제가 공표가 안 돼요. 레벨 1, 2에서 기출 문제가 공표가 안 되는데 레벨 3에서는 기출 문제가 공표가 되어야 돼요. 기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5개년 기출 문제가 기출 문제집이 여러분들한테 지급된다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특강 선생님은 수혜자 노트를 안 보시고 커리큘럼북을 가지고만 그대로 강의가 돼요. 설사 그런 과목이라 하더라도 수혜자 노트를 먼저 저는 보실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수혜자 노트는 시험에 나오겠다는 LOS가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서 Learning Outcome Statement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시험은 거기서 나온다는 데서만 나와요. 미국 시험은.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딱 요약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요약 정리된 휴대전화 들어가지고 아, 이 토픽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거구나 하고서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휴대전화 노트를 통해서 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국산책도 국내 서적도 재물론 투자론과 같은 전문 서적 같은 경우는 일해독해가지고 그 과목의 큰 그림이 잡히질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북을 전부 보셔가지고 일해독해가지고 그 시험에서 어떤 것들이 나온다 이거를 큰 그림을 캐치하신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재물론 투자를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LOS 순서로 딱 정리된 휴에이저 노트를 가지고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하다보면 레벨 1,2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70-80% 이상. 근데 특정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커리큘럼 북을 가지고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커리큘럼 북은 보완용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보완용 혹은 심화학습용이라고 하는 거죠. 심화학습용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레벨 3 2003년 내년도 보실라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총 6권이거든요. 이 깨알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커리큘럼북 6권을 일해도 하기도 힘들 뿐으로 이해도 하긴 더 힘들어요. 전부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뭐 90% 이상이 현직에 계시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일을 해가면서 이 책을 전부 다 훑는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라인 바이 라인 다 읽어놓으시면 이 CFA 레벨 3 과정만 철저하게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 북을 이해독을 한다 해서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미세한 토픽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답을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CFA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100% 맞아야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 맞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요. 특히 레벨 3에서는 70점이 아니고요. 70점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받으셔도 시험에 합격해요. 제가 레벨 1, 2에서는 여러분들 꼭 패스하시려면 그래도 100분율 기준으로 70% 맞아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었죠. 근데 레벨 3는 그거보다 조금 낮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일부 수험생들은 내가 커리큘럼 북을 전부 다 라인 바이 라인 정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한 시험 문제들을 놓쳐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아요. 그것들이 큰 시험에 당락을 작은 문제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요.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휴에이저 노트를 물론 일부 선생님들은 커리큘럼 북으로만 강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공부는 휴에이저 노트를 딱 LOS 순서에 따라서 보셔가지고 아, 이 토픽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큰 그림을 먼저 캐치하셔야 돼요. 각 과목별로. 그러고 나서 아, 내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휴에이저 노트로 강의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채권 제가 강의하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 개인 인디비주얼 IPS 기관의 IPS 같은 경우 제가 강의해요. 저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북에 있는 문제 다 풀어드려요. 제가 휴에이저 노트로도 하고 여러분들 시험에 충분히 대비가 될 정도로 해드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커리큘럼 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근데 그건 정확합니다. 커리큘럼 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전체를 사회도 오해독을 하지 않는 한 미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는 미세한 문제를 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가 나온 그 정도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에세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보던 회의적 노트를 보시건 여러분들이 써머리를 꼭 하셔야 돼. 그런데 한글로 써머리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특히 에세이로 오전에 현 문제를 풀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간결하게 내가 주요 주제를 써머리할 때도 영어로 하시는 법을 자꾸 길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팅 스킬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제가 판단해서는 교육과정을 쭉 가다 보면 또 저 같은 경우는 개인 IPS 강의를 할 때 실제로 IPS를 볼포인트 스타일로 해답을 어떤 식으로 적느냐 칠판에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적어드려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라이팅 스킬 또한 훈련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5개년치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최근 2년권은 남겨두세요. 최근 2년권은 남겨두고 그 과거 3개년 정도는 문제를 쭉 읽으셔야 돼요. 최근 2년권을 남겨두시라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 그러고 나서 과거 3개년치는 공부하시면서도 늘 보여요. 아 이런 포맷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시험이 어떤 포맷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라이팅 스킬을 오전에 50%가 저기 뭘로 나온다는데 에세이로 나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라이팅 스킬보다는 리딩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템 레벨 2에서도 배우시면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토픽을 빠른 속도로 캐치하고 계산을 하면 시간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리딩이 잘 안 돼가지고 정확한 문맥을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리딩 스킬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라이팅 스킬은 여러분들이 각 과목 영어로 써머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개인의 IPS, 기관의 IPS 수업을 들으시면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자동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한 문제당 뭐 미니멈 적게 주는 것이 4페이지 정도 답안이 주어져요. 많은 거 8페이지. 저는 여지까지 반 페이지당 세워본 적이 없어요. 시험에 시험을 볼 때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능력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험생들의 수험 후기를 보게 되면 그래도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말하고 뭐 저기 풀 센텐스로 쓰는 것이 부분 점수를 차감되지 않고 제대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출제위원들은 그 채점하는 위원들은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알고 글을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정확하게 캐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그리고 오전에 40%, 오전에 50%가 총 출제 비중인데 40%가 순수 IPS에 관련된 문제고요. 나머지 10%는 주로 계산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저거를 좀 벗을까요? 네. 그래서 IPS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주요 핵심 토픽들을 써머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시나리오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면 아는 거, 이해한 만큼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하는데 이거 못 써서 떨어졌다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컴플레인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컴플레인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이 리딩 스킬입니다. 여러분들이 레벨 2에서 봤던 시나리오보다 훨씬 길고 복잡해요. 근데 5개년도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기출문제는 오후에 아이템셋은 공개가 안 돼요. 오후에 아이템셋은 공개가 안 된다고요.
오전에 에세이 스타일로 나온 문제만 공개가 돼야 돼요. 오후에는도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 자체가 그 처음에 시나리오 주어지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빠른 속도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딩 스킬을 키우는 방법은 수혜교 노트보다는 커리큘럼북에 의존해야 돼요. 의존해야 된다. 근데 전 과목을 제가 의존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체육권이 좋다 하게 되면 체육권만큼은 내가 커리큘럼북으로 하겠다. 목표를 세우시라고요. 근데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최근에 각광받는 탁픽이기 때문에 나는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만큼은 커리큘럼북으로 하겠다. 그래서 최소 한 두 과목 정도는 커리큘럼북으로 커버 투 커버 하시다 보면 리딩 스킬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많은데 커리큘럼북, 쉐이저노트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절대로 커리큘럼북으로 100% 하겠다 하는 계획은 세우시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쉐이저노트를 가지고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북은 보안용 혹은 심화학습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답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아주 유익해요. 유효하기 때문에 늘 기출문제집은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과거 기출문제 포맷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근데 최근 2년 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 번만 훑어보고 더 이상 보시면 안 돼. 여러분 나중에 테스트 목적으로 남겨두셔야 돼. 내가 이걸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시험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과목에 주요 과목을 써머리를 하실 때도 절대 한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써머리 할 때부터도 내가 레벨 3는 에세이로 나오는 거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써머리 하는 방법을 영어로 하시는 법을 스스로 캐우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 제가 좀 뻣뻣하긴 하는데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 재밌게 공부해야. 그래야 효율이 좋아요. 뭐 제가 농담은 잘 못하는데 제가 매년 느끼는 것이 반 분위기가 합격률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급적 레벨 3만큼은 레벨 1, 2 때는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많으라 믿어요. 근데 레벨 3에는 나오셔가지고 오프라인 학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에 와서는 공부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가 좋은 네트워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하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와서 스터디 그룹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하고 명함도 주고 받고 그래서 교육과정이 끝날 정도 되면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는 돼야 돼요. 현업에 가서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정보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레벨 3만큼은 온라인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오프라인에 의존하시는 것이 딱 한 번에 패스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레벨 1, 2하고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뻑뻑해요. 어렵지는 않지만 공부량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인생의 선배로서 뭐 선생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공부하시면서 항상 큰 꿈을 설계해야 돼요. 큰 꿈을 설계하셔야 된다. 설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CFA라는 작은 자격증이다 생각하고 그 작은 목표를 위해서 올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나는 어디 가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증권금융교의 리더가 되겠다. 일반 기업의 재무기획 담당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큰 꿈을 단단하게 가지시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증거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가 CFA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있고 이 CFA 교육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어떤 나의 지적인 훈련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지 단지 CFA를 자격증 목적으로만 막 이렇게 따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합격률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200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레벨 3 합격률은 보통 60% 선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자료 볼까요? 합격률? 레벨 3 합격률. 5%,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최근 월드와이드 합격률이 보니까 2006년도에는 78, 뭐, 50, 53, 49, 53, 51, 52%, 한 60%대로 떨어졌죠? 무슨 말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합격률 보세요. 최근 11년, 12년치 자료만. 보게 되면 약 22%, 26%. 최근에 와서 이 숫자도 매우 낮아진 거예요. 평균적, 과거 평균 보면 우리나라 레벨 3 합격률은, 월드와이드가 한 50% 정도 되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어떤 강의를 하던 최소한 합격률은 좀 현실적으로 해본다 하는데 제 목표는 무조건 70%예요. 레벨 3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3도 마찬가지고 저희 연구소 합격률은 제가 판단해서는 월드와이드 수준에 근접한다. 그리고 특히 스타디 그룹을 하시는 분들은 합격률은 한 70%에 가까워요. 한 70%에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 스타디 그룹을 좀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어찌 됐건 요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시험 폼에 대해서 교재 그 자료 가지고 설명하고 여러분들 좀 질문 좀 받을게요. 5페이지 가보세요. 5페이지 가보시면 2012년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IPS, Individual Behavioral Economy, IPS Institutional, 여기서 채권, 파생 또한 에세이로 나왔었죠? 그래서 특정 토픽이 아이템 셋으로 꼭 나온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채권 같은 경우도 에세이로 나오잖아. 문제풀이식으로. 파생 상품도 문제풀이식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배점은 IPS에 관련된 토픽들이 그 50점에서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오후 세션에 보면 총 10개의 아이템, 윤리 쪽이 2개의 아이템이 나온다. 그 다음에 희한한 건 아이템 2번을 보세요. IPS 인디비드얼, 전통적으로 SA로 출제됐던 것이 아이템 셋으로 나오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어떤 과목이 특별히 뭐 저기 에세이로 나온다, 뭐 아이템 셋으로 나온다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속에 전부 다 녹아 있거든요.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획을 첫 단추를 잘 깨우시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레벨 3에 임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 레벨 3의 시험 포커스가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어요? 질문하실 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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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샤프하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11페이지에 그, 요거 있잖아요. 11페이지에 이 내용은 각 레벨별 큰 윤곽이에요. 큰 윤곽에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5페이지 가보세요. 아이템 셋 혹은 에세이 파트에 이카나믹스가 들어있죠? 근데 이 이카나믹스는 자산 배분, IPS를 짜고 자산 배분을 하는데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사이클 있잖아요. 이런 컨셉들을 그냥 이카나믹스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11페이지에서는 이카나믹스로 처리가 되어지지 않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처리가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11페이지에 레벨 3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속에는 자산 운용을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카나미 컨셉이 녹아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분들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레벨 3에서 이카나믹스도 제가 강의하거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토픽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별로 자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해서 이카노믹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다 논의할 거지만 시간을 두고 경기라는 것은 업앤다운 하죠. 업앤다운 하는데 내가 다운턴이 예상됐을 때의 자산 배분하고 강세장이 그러니까 경기 활황이 예상됐을 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IPS를 짜고 자산 배분을 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될 때 캐피탈 마켓을 익스펙테이션, 예측을 할 때 꼭 필요한 분석의 툴로서 이카노믹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레벨3에서 이카노믹스는 사실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한 서브 토픽으로 간주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혹시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답안지 쓸 때 연필로요. 사실은 안 됩니다. 내가 그 시험 후기를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답안을 볼펜을 연필로 쓰고서 이렇게 지웠다 하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그분이 합격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CFA 교육기가 CFA 협회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보면 알지만 작은 룰이라도 violation 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 맞아요? 근데 공시된 룰은 블루 혹은 블랙으로 블랙 펜을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블루하고 그 다음에 블랙.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지금 뭐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꼭 펜을 이용하실 걸 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저기 심사위원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저는 바빠서 안 갔죠. 그러니까 저는 뭐 부인을 데리고 가겠다 하게 되면 부인을 데리고 가도 하는데 이렇게 서명해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인비테이션을 받았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꼬장꼬장한 사람한테 걸렸다. 그렇게 되면 이거 빵점 처리해도 할 말이 없어요. 특히 제가 올해 어디선가 어느 사이트에선가 봤는데 저 EPS 코리아인지 코스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 연필로 썼다 이거 답안을 그렇게 학교 후기 쓰신 분이니까 패스하신 분이잖아. 연필로 썼다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기본 규정은. 그래서 답안은 반드시 블루, 블랙, 펜으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틀리시면 자를 가지고 가셔요. 자를 들고 가서 틀리면은 뭐 화이트로 지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이트로는 지우시지 말고 뭐 이렇게 다 두 줄 딱 그어서 빨간 펜으로 뭐 이렇게 쓰다가 틀리면 빨간 펜으로 딱 지우면 아, 이 사람이 정성스럽게 답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채점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지고 인지상정 안 해요? 시험을 굉장히 정성스럽고 시리어스한 마인드로 본 사람들한테는 파시한 습과 깎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차피 또 에세이 스타일에서 또 나오시는 문제 나중에 또 제가 수업하면 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답안 작성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뭐 밀러라는 사람은 어떻다 그래서 뭐 부인이 돈 얼마 벌고 자기 얼마 벌고 애들 대학 교육 시킨다 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보통 늑장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셋 얼로케이션이 있는 경우는 시나리오가 넉 장까지도 가요. 자산 배분에서 최적의 자산 배분이 어떤 거냐까지 하게 되면 보통 4장 정도까지도 가거든요. 긴 시나리오는. 그렇게 되면 길게 되면 문제가 1번 해서 1에 A, B, 뭐 C 해가지고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이 긴 시나리오에서 4문항이 나왔다. 4번도 1, 2, 3, A, B, C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지예요. 여러분이 쓰는 답안지는 별도로 주어져요. 근데 답안지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A 해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답안지가 딱 하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긴장돼가지고 1A 문제 여기다 풀고 그 다음에 B를 여기다 푼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끝나고 1B를 여기다 적어라 해서 새 페이지가 이렇게 주어져요. 새 페이지. 근데 절대로 저는 반 페이지장을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CFA 시험 볼 때는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MBA 하고 6년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쓸 얘기가 없어. 실제로 답이 정확하게 보이면 저는 그러니까 뭐 교만한 것도 아니고요. 저도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CFA 자격증 따고 싶지.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딱 그 모르는 거다 하게 되면 정확히 스킵했고요. 이건 정확히 내가 알 수 있는 거다 하게 되면 볼포인트 스타일로 정확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이 아무리 간결하고 굉장히 짧았어도 전부 다 제일 높은데 70% of 요쪽에 별표가 찍혀서 나와요. 근데 제가 스킵한 부분은 정확합니다. below 50, 50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새 페이지가 이렇게 되면 여기다 적고 이거 스킵하셔야 돼. 또 여기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뭐 여기다 1C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 그게 답안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펜을 뜯게 되면은 요거 채점하는 이 종이를 전부 분리해요. 답안지를. 요쪽 섹션을, 요게 답안을 채점한 사람이 반드시 4번, 요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9번, 10번을 같이 채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게 1B가 적혀 있고, 이쪽 뒷면에 이게 몇 페이지가 지나고 나서 이게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9B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A를 채점하는 사람은 9번 문제를 채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킵해버리, 여기다 쭉 답안을 적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래서 답안지를 정확하게 보고, 아, 어디다 적으라는 그 장소에만 딱 적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막 긴장된 상황에 있어서 이거 빨리 읽고 내가 아는 거 적다 보면 여기다 자기가 번호 없네. 자기가 이래갖고 1, 1B 해가지고 이렇게 적고 2B, 1C 해갖고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 오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안지는 주어진 장소에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연필로 쓰시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블루 하고 그다음 블랙 둘 중에 하나 펜으로만 하셔야 돼. 뭐 볼펜도 되고 만년필도 되고 펜, 뭐 플러스 펜도 되고요. 근데 이제 SA로 쓰시다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개인의 IPS, 기관의 IPS 하게 되면 investment constraint 이게 두 문장 이상 쓰기가 어려워요. 딱 클리어하게 보여. 이 사람의 타임 스테이지는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롱텀이냐, 인파이나이트냐.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인다우먼트, 대학 기금이라든지 병원 재단 이런 것들 특별한 목적이 없느냐 인파이나이트잖아요. 맞아요? 더 이상 쓸 얘기가 없다니까. 굉장히 썰렁해도 인파이나이트 그게 몸은 답안이에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라이팅 스킬보다는 여러분들 리딩 스킬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나는 레벨 2에서는 채권하고 파생 중심으로 재미있게 공부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라든지 혹은 IPS만큼은 저는 IPS는 커리큘럼북 추천 안 해요. 물론 우리 선생님은 IPS, 개인의 IPS를 커리큘럼북으로 하거든요. 저는 기관의 IPS도 커리큘럼북으로 안 해요. 그 CFA 협회에서 나온 요 책이 저는 쏙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파생 상품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 다음에 채권 하게 되면 옛날 같은 경우 바보지 교수 책 그게 별도의 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챕터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CFA 협회에서 저는 영리 마인드가 없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자기도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포맷은 바보지 책의 포맷을 따라서 채권책을 만들었을 때 실제 그 책을 쓴 사람들이 그 토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썼느냐 할 정도 의심이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정통 PhD들이 아닌 경우거든요.
실무자들이 쓴 책이, 쓴 챕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재를 만들고, 책을 집필하고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박사들이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어찌됐건, CFA 협회 교재 정책에는 저는 찬성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마나폴리 독점이잖아. 그 교재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이 커리큘럼 북이 이만큼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슈에이저 노트를 가지고 하더라도 엔드 오브 챕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그잼플, 중요 이그잼플은 전부 풀으셔야 돼. 저는 제 과목은 전부 그렇게 해요. 슈에이저 노트로 강의하고 커리큘럼 북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계산 문제라든지 모든 중요한 이그잼플을 전부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엔드 오브 챕터 문제 풀어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이 수업 목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99년도부터 CFA 교육을 시작해서 제 일기를 2001년도부터 강의를 했어요. 11명 놓고 11명도 강의했고 뭐 저 또한 교육사업도 사업이죠.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우리나라 금융강국 코리아가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으로 좋은 인생의 선배로서 그렇게 기억되기를 솔직히 바랍니다. 한번 저기 어디 몇 페이지 보실래요? 아까 보라는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나라 CFA 합격생이 206명 나왔나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21명 나왔죠? 221명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수준, 자본시장 규모에 맞으려면, 저는 최소한 1년에 1000명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CPA들이 약 1000명 정도 나오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증권 금융기관에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기업의 재무기에. 그 다음에 금감이라든지 각 정부 규제당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융강국 코리아가 되려면 최소한 1년에 CPA 정도 수준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CFA가 많이 알려지면서, CFA에 대한 어떤 그 공신력이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것도 CFA다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자격증인가 보다 이 정도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CFA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또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 가면요. 명함 뒤에 CFA 없으면 일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 기업에서 재무기획, 대기업에서 재무기획 업무를 한다든지 일반 증권금융기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전부 CFA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해가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작동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큰 꿈을 가지고 CFA 공부를 해라. 꼭 자격증 목적이 아니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적으로 단련시키고, 내가 어디 가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 꿈과 명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꿈과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뭐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선생으로서 공부 제대로 하셔서 CFA 레벨 3만큼은 어영부영 공부해서는 절대 합격 안 돼요. 레벨 1은 됐어요. 대충 하다가 그 한 뭐 10일쯤, 뭐 한 5일쯤 월차 내고 파이널 리뷰 2배속으로 듣고 그죠? 막 해가지고 아까 속으로 제가
합격을 확실하려면 300시간 정도 공부해야 된다 할 때 속으로 웃으신 분들 있을 거야. 난 30시간 했는데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농담이고요. 레벨3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절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리딩이 잘 된 상태에서 라이팅 스킬을 자연스럽게 받아준다 하더라도 모닝 세션에서 영어권 수험생들보다 좋은 점수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CFA 시험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 합격률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이 커트라인을 어떻게 정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 없거든요. 딱 CFA 협회에서 커트라인에 관련돼서 공표된 건 이겁니다. 합격선은 Board of Governor에서 결정이 된다 한데 합격선 안에 들더라도 윤리 점수가 마진을 수거하면은 그 커트라인에 걸렸을 때는 불합격이고 합격이다. 그거 공시된 기준 외에는 합격선이 어떻게 결정되는데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는 최근에 와서 CFA 레벨3의 합격률이 70%, 60%에서 2010년도에 와가지고는 2000년도 후반에 와가지고는 50% 떨어지는 건요. 전체적으로 숫자를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결국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방보다 잘해야 돼. 근데 모닝 세션 50%가 그런데 50%가 전부 쓰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 문제가 한 10%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계산 문제. 계산하고 답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한 10%고 나머지는 IPS에 관한 건 에세이로 적어야 되고 특정 토픽에 대해서 에세이로 적어야 되는데 외국 애들은 영어권 학생들은 잘 몰라도 그럴듯하게 쓴단 말이에요. 막 아는 것처럼. 잔뜩 쓰면 어떻게 할까? 심사위원이 부분 점수라도 주지요. 여러분 라이팅 스킬로는 잘 모르면 쓰기가 어려워요. 거짓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모닝 세션에서 영어권 수험생들보다 무조건 낮은 점수가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합격생들의 시험 성적표를 보더라도 모닝 세션에서 70점 이상 맞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성적표를 보면 전부 다 오후에 아이템 셋에서 above 70 그쪽에서 커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레벨3만큼은 이런 표현을 써도 어떤지 모르는데요. 어영구영해서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 정말로 깔끔하게 내 목표로 했던 자격증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조금 정갈한 마음으로 예. 왜냐하면 CFA 자격증을 땄다는 건요 그만큼 성실하게 자기관리도 잘 되고 인생의 목표 인생의 골이 잘 정립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3만큼은 레벨 1, 2 때 공부했던 마인드를 좀 더 쪼이셔서 한번 제대로 된 공부 한번 하고서 멋지게 하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절대 레벨3만큼 제가 절대라는 단어 썼어요. 어영부영 뭐 대충해서는 합격 안 됩니다. 그러면 7년 7번 더 보실 수도 있지? 2%가 모자라서 2%가 모자라가지고 계속 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한 칼로 2013년도 그때는 승부를 보겠다 이런 단호한 마음이 좀 있으셔야 돼. 혹시 오늘 그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면 여기 여러분 참석하신데 제가 조금은 도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셔요? 다른 질문. 자, 없으시면 고생들 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다든지 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자, 고생들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